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마니요. 자,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먹게 된 후식은요. 뭔가요, 마니? 자, 의령 망개떡. 저희가 좋아하는 망개떡이죠. 우리 오늘 망개떡은 레모님 네. 선물이세요. 저 이름 하나 따졌어요. 우리 레모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그때도 선물로 받았었는데 그때 한번 먹어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놀랐던 그런 떡인데요. 네. 혹시 여러분들은 드셔보신 분 안 계십니까? 진짜 좀 은근히 네. 이 올라오는 망개잎의 향기와 더불어서 와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이거예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, 많이. 아, 예. 여러분 의령 망개떡이라고 해서 네. 이렇게 파는 건데요. 남산 떡방앗간에서 판매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40개 드립 박스고 요건 2만원이고요 20개 드립 박스도 판매합니다. 그건 만원이에요. 또 우리 레모님께서 초코니까 더불어서 또 우리 마니님도 한 네. 박스 드려가지고 네. 그 집에 가져다 드리고 왔어요. 아유 참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용해주세요. 어머 아닙니다. 너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커피는 독일더치 아이스. 떡집 이름 떡집 이름이 남산 떡 방앗간. 근데 떡 먹으면서 이거 아메리카노 먹어도 되는 겁니까? 아이고 참네. 자,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드셔보세요, 많이. 네. 먹자. 끝에서부터 먹을게요. 그래요. 떡만 빼가세요. 아, 그럴까요? 이게 있잖아요. 글쎄 그때는 엄청 피가 이게 떡이 얇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조금 두껍게 느껴지는 감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얘가 진짜 어떠냐면은 부드러워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게요. 얘가 이렇게 살살 잡잖아. 살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꼬집는 것 같네요. 아파! 아무튼 얘가 엄청 부드러워요. 먹어봐요. 이게 냄새만 맡으면요 이 망개잎의 향기가 느껴져요. 근데 냄새는 질긴 거 아 전혀 안 질겨요. 단팥소 아니야 바람떡보다 더 부드러워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러분 통팥 아닙니다. 쫄깃쫄깃 통팥 아니에요. 그리고 얘는 정말 잘 변한대요. 그래서 웬만하면 날씨가 쌀쌀할 때 배달해서 드시는 게 더 좋고요. 다 드시고 나서는 보관 잘해주세요. 냉동 보관. 부드러운 팥 완전 부드러워요. 살살 만져도 이렇게 늘어나요. 쭉쭉. 근데 바람떡은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. 근데 얘는 이렇게 쭉 늘어나요. 맞는 것도 아닌데 긴장되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팥소라서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. 그 맛입니까, 많이? 떡이 좀 더 쫄깃쫄깃해진 것 같아요.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. 좀 두꺼워진 것 같아. 아닌가 모르겠어. 내 기분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얇았지 않나 떡이?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더 얇았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먹네요.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. 그쵸. 우리가 쉽게 집 앞에 방앗간에 가거나 떡집에 가서 못 사드시는 떡이잖아요. 주문이 엄청나게 많으시대요. 그래요? 가격도 착한 편이에요. 40개 2만원이면은 옛날에 그 뭐야 공주떡집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. 떡이 조금 굵은 것 같긴 해요 오늘. 그럼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팥도요 많이 안 달아요. 뭐 방해가 안 돼요. 단맛 네. 때문에 아 달다 이렇게 방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.
쫄깃쫄깃. 일단 그 네. 이 만개 잎에 그 향이 있잖아요. 맛으로 전해집니다. 입안 가득. 근데 이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적당히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 정도예요. 만개 잎에 중독됐어요. 어떻게 보면 마냥 담백하고 이 팥 때문에 달달한 맛만 있을 것 같은데 은은하게 퍼지는 이 만개 잎의 향이 입맛을 좀 돋아줍니다. 그 우리 고기를 그냥 팬에 구워 먹는 거랑 숯불에 구워 먹는 거 또 맛이 틀리잖아요. 약간 그런 것처럼 네. 이 맛이 좀 더 올라가요. 업그레이드. 코와 입이 즐거운 만개떡 지금 바로 전화 주시겠습니까? 저희는 제이와 마니입니다. 야오. 미리 만들어 놓은 떡을 만개 잎에 다시 감싸 놓고 찌셨겠죠?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이게 솔솔 배었겠죠. 그렇죠. 이 향 때문에 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개 잎 향 때문에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분들 팥이 있잖아요. 통팥이 아니라서 통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거예요. 잡아줘. 그래, 요렇게 통팥이 아니에요. 근데 많이 달지 않아요.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전혀 달지 않습니다. 좋아요, 아주.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보세요. 통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팥소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? 통팥 아닌 팥을. 통팥을 좋아하시는 분들. 아니면 둘 다 좋아할까요? 이거 봐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시청자 분들한테 여쭤보면 되죠. 통팥 좋아하시는 분들 이 팥소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? 그냥 팥소 절편이랑 맛이 틀리다니까요, 유정님. 이것도 보통 팥 맛이 아니에요. 걔는 향이 그런 거 없잖아. 걔는 향이 나봐야 참기름. 그런 냄새만 나잖아요. 네. 이 친구는 만개 잎의 향기가 납니다. 그리고 네. 절편의 떡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. 진짜. 훨씬. 떡집에서 방금 나온 그 절편이랑 그 왜 꿀떡 같은 여러분들 그런 질감 아시잖아. 다들 그쵸? 바람떡처럼. 네. 그쵸? 그 친구보다 더 부드러워요. 장담합니다. 저쪽에 사고. 나 팥을 싫어하는 분들은 팥소를 더 선호하시고 통팥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팥을 다 좋아하시고 대부분 그러신가 봐요. 은근히 통팥 싫어하시고.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드실 때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. 이거는 서너 개도 그냥 뚝딱 드실 것 같아요.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0개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 제이만 많이만 먹어서 어떡해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타 다른 그런 떡들에 비해서는 가격도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예, 좀 착한 느낌? 다른 데는 되게 비싸. 예. 바람떡도 5개 들어서 한 3,000원에 팔잖아요. 근데 20개에 10,000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. 술이 좋아? 딸기 떡 좋아해요? 떡. 지금 너무 우리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? 열심히 안 움직이십니까? 아니요. 그래, 네가 떡 좋아할 리만 안 보지. 한 요 정도 떡을 빚어가지고 안에다가 팥을 넣고 네. 야 이렇게 떡 부들면 다 붙어있어. 쫀득쫀득 찹찹 소리가 너무 좋아요. 후식도 즐겁게 행복하게 드셔요. 아이고야.
또 우리 레몬 누나 또 큰 선물 감사합니다. 예헤 정말 진짜 예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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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헤 정말 진짜 예헤 정말 정말 자, 이 맛에 한번 또 중독되면은 빠져나기 힘들 것 같아요. 웃는 입 떡을 꼭꼭 씹어서 줘야 돼요. 이게 입안에 만개잎의 향이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쌓여가요. 좀 어린 친구들은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? 이 향을. 근데 떡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네. 이 질감이랑 안에 들어있는 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네요. 이 떡은 뭐야? 이 향은 잠깐이에요. 그냥 입에서 이제 샥 한번 감돌고 또 팥의 맛에 이제 또 감춰져요.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딱이에요. 괜찮겠네요. 근데 팥이 맛있게 달아요. 정말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고 너무 맛있게 달아요. 예. 잘 어울려요. 진짜 잘 어울려요. 맛있게 달아요. 그러니까 몇 개 먹어도 안 질린다니까. 인정. 너무 단 거 먹을 때는 좀 이따 먹어야지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잖아. 네. 당근은 단 걸 좋아해요? 네, 경남. 맞아요. 경남 의령군, 의령읍. 의령군, 의령읍. 의병로. 와, 주소가 되게 특이하다. 경남 의령군 의 의령읍 의 의병로 18길. 맞아 진짜요? 진짜 주, 맞아요? 진짜 주소예요? 네. 이거 만개잎을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.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삐리리 삐리리 삐리삐리 삐리삐 삐빠라빠라빠 삐리리리리리리리 맞네. 그거 맞네요. 야! 랩 뭐죠 랩? Somebody do it. 뭐라고요? 뭘 투입한다고요? Somebody do it. 밤에 만개떡 팔러 다니는 거 여러 번 봤는데요. 사볼 생각은 안 했어요. 나는 네. 가래떡 백설기 시커매질 때까지 폼을 딱 꺼내서 먹는 거 정말 싫어요. 아. 시커매질 때까지 그거 진짜 자기 손때가 묻는 거 아니야, 손때. 옛날에 그거 있잖아. 가장 옛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특히 눈 오는 날 밖에 골목길에서 잡살또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것만큼 잘 들렸던 게 만개떡이에요. 그리고 서울에서는 호프집 같은 데나 술집 같은 데 가면요 이런 만개떡을 잘 팔았어요. 아 진짜 팔았어요? 네. 한 번도 못 봤는데요? 만개떡 사이소. 그래서 만개떡 팔았어요. 만개떡, 찹쌀떡,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많이 팔았어요. 만개떡도 팔았군요. 네. 저희 어머니도 만개떡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 그거 좋아하세요? 네.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이쪽으로 해야겠네요. 네. 떡 사세요. 아오. 어떤 것도 되게 알바요 또. 나의 모든 날들을 나게. 빠라빠빠라빠라 삐리빠라뽀 삐리삐리삐리빠라뽀 삐리빠라라 따따라라 따라라 따따라라. 꼭 전화로 주문하시래요 여러분. 꼭 전화주세요. 목소리 이상했네요.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. 지금 바로 전화주시겠습니까? 아, 찹쌀떡이랑 만개떡 같이 팔아요? 오호. 찹쌀떡도 맛있는데 네. 지금 스타일은 뭐예요? 만개요. 저는 찹쌀떡이요? 아 저는
요즘은 망개떡으로 바뀌었습니다. 옛날에 찹쌀떡이었는데 망개떡을 먹고 나서부터 망개떡으로 바뀌었습니다. 진짜 맛있는 찹쌀떡은 진짜 좋아하는데 보통 찹쌀떡 먹으면 너무 달아요. 안에 들어있는 팥이 너무 일단 너무 달고 그 다음에 겉에 묻어있는 네. 하얀 가루 밀가루가 너무 싫어. 생 전분 가루 이런 거 너무 싫어. 전분 묻히는 거죠 그거? 네. 딱히 좋진 않네요. 한 개씩 더 드세요. 소리 너무 좋아요. 아, 잠마. 알겠어요. 한 개 더요? 그러면 그래요. 한 개 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봐 옆으로 여러분 보이죠? 오 쏙쏙 들어가는 거 보여요. 이 살살 눌렀는데요. 얘가 질감이 오 이거 봐요. 액체 괴물도 아니고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오마이갓 얘는 중앙에 있는 더 촉촉해. 어 그렇네요. 오 제일 위에 있던 애랑 좀 다른데요 얘는? 어머 어머 웬일이야. 잘 보여요. 아! 맛있어요. 끝내줘요. 시켜 드셔보실 분. 귀가 간지. 이거는 정말 바로 옆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받아 먹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. 떡. 그 여러분들.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받아서 드셔보셨습니까? 그런 것처럼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. 기억이 안 나. 세상에 떡은 많잖아요. 그 수많은 떡들 중에 왜 이 만개떡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, 왜 이 친구가 더 빛을 발하는지, 왜 내가 더 좋아하는지. 만개잎의 향기. 쫄깃쫄깃해서 향이 진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일단 극성어 틀렸어. 쫀득한 부드러움. 일단 틀렸어. 맛있어서. 뭐 원초적인 답변입니까? 맞긴 한데요. 마음에 들지 않네요. 탈락! 아 지금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레모님? 따라해 봤다고요? 어머 세상에 나 어머 뭐 저런 면도 다 있네. 어머 우리 레몬님. 제이님이 부산 압구정평은 그게 보통이라 그랬거든요. 맞아요. 걔는 부산 압구정평은 떡을 먹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. 그것 때문에 더 싫다고 그랬잖아요. 떡이 너무 얇아서 씹는 맛이 없어가지고. 아니 커요 오시네. 못하게 하시고 말이죠.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. 이 만개떡이 너무 얇아서 싫어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 진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도 어디 쌀 무슨 쌀 묵은 쌀 햅쌀 뭐 많잖아요. 종이 엄청 많아요. 그냥 압력밥솥 냄비에 뭐 지은 쌀 뭐 전기밥통에 지은 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같은 맥락이지만 세상에 떡은 많아요. 근데 왜 유난히 요 친구가 틀려 이제 더 약간 빛을 발하냐면은 거의 대부분 떡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팥이에요. 근데 을령 만개떡의 팥이 맛있어요. 얘는 방해하지 않아요. 떡의 맛을. 근데 존재감 없냐고요? 거칠고 퍽퍽하고 보통 팥이 존재감이 없을 때는 퍽퍽하거나 퍽퍽하고 말라있거나 막 달거나 막 별로예요. 인위적인. 근데 얘는요. 요 속에 들어있는 팥은요. 촉촉하고 부드러워요. 그리고 안 달면서 맛있어요. 저는 요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. 떡이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늘어나고 이런 떡은 많아요. 그런 거는 어디에 가나 많아요.
근데 자, 예. 요게 이 집만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. 네, 팥떡은 다르긴 해요. 다른 팥떡이랑 훨씬 더 많이 달라요. 자, 오늘 제이마만이 오랜만에 의령 망개떡을 먹어보았는데요. 그쵸. 요 앞전에 저희가 망개떡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망개떡을 먹었을 때는 사실 좀 그냥 쏘쏘했어요. 내가 생각했던 그 망개떡의 맛이 아니었거든요. 그 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야, 40개, 20개 만원이라고 하네요. 좀 넉넉하게 즐겁고 재밌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편적인 일반 떡에 약간 물리신 분들은 의령 만개떡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? 저는 또 다시금 요 떡이 사라지면,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시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또 생각나는 그런 떡이네요. 네,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른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. 선물 진짜. 네. 또 그리고 오늘 그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재영원이 잘 되는 것도 신경 써주시고 서치서치 해주시는 우리 레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함께하고 내일도 같이 살아요. 고맙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안녕.